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 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우리 삶을 지탱할 만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무엇을 돌에 기록했다고 했죠? 네,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34절과 35절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낭독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여호수아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율법을 돌 위에 새기고 또 낭독까지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복을 다 완료한 후에 좀더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하면 더 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는 주로 전쟁을 지휘한 지도자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한 지도자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상이 넘쳐났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들이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율법을 기록하고 또 낭독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쁜 것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한가? 이 분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생할 만큼 올인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인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뜻깊게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불신의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또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호수아에게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전쟁과 같은 삶을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지럽게 또 정리되지 못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교육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삶과 또 사역에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